나이가 많은 노인이 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려고 합니다. 며느리를 가난한 사람의 딸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찾으려고 아브라함은 자기 종 엘리에셀을 그의 고향 하나로 보내죠. 엘리에셀은 누가 주인의 며느리가 될 여인인지 전혀 모르고 낯선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은 성의 외곽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떼를 처음으로 쉬게 합니다. 물을 길러 집으로 나르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의 몫이었기에 엘리에셀은 우물가를 선택한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종이 우리 주인의 적당한 며느리를 찾기 위해 무엇인가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어떤 행동에 나서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길으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종은 흔히 사람들이 하듯이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표징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구한 표징은 엄청나게 큰 기적과 같은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주인의 마음에 들을 점지할 며느리감이었다고 알려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뭐 그 처녀의 머리에 그냥 확 후광이 비친다든지 올 때 막 나한테 여기에 뭐 꽃을 달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여성다운 소위 봉사심, 낯선 이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 가축들에 대한 이해심을 떠보려고 한 것이죠. 종의 이런 행동의 뒤에는 매우 천진난만한 어린이 같은 신앙과 세상적인 계산도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이다운 신앙, 소위 계몽주의 이전에 유치한 신앙행위로 오랫동안 여겨졌지요. 어른이 된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크리스마스 동화에나 나옴지간 유아기적인 신앙 형태 혹은 유치한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여 자신을 어린이와 동일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이다움은 유치함, 미성숙의 표징이 아니라 부모와 친구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오직 현재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개방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야 유치해질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 어린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복 시절에 8사단 1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유일한 민간인 한 분이 있었는데 김정숙 집사
마을 앞에서 군인들의 잠밥을 받아다가 돼지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아줌마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갔습니다. 돼지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 이 돼지를 좀 낫게 해주셔서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이 돼지 때문에 마음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돼지가 나았는지 죽었는지 그 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에게 이 돼지는 단지 하나의 가축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 무슨 뭐 샤머니즘이고 어린이같이 유치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치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진실로 진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의 유치한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구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나홀의 집안 사람일 것 기대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그가 기대했던 그 모든 여성다움의 품성에 더하여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리브가, 레베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죠. 물을 길어 낙타들에게도 주는 아름답고 적극적인 리브가를 말없이 지켜보면서 이 종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신다는 예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이 종은 머리를 숙여 주님을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와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표징,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이런 이해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이야기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작용하여 우리를 경탄케 하고 인간의 내면에서 작용하신다는 이런 신앙적 표현 양식이 이전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기적 속에서,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속에서 또는 제의적 사건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표상에 비하여 이런 신앙 이해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거리에서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내적으로 신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통과 신음,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분열된 자아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열과 갈등 어찌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영화 양들의 침묵의 스탈링 형사, 영화 블랙스완의 발레리나 니나도 그런 인물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인간인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절규는 단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강인한 의지와 자기 절제력을 갖춘 사람은 이런 분열과 갈등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기에게 악이 붙어 있고, 선과 악은 떨어져서 우리를 분열과 갈등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다시 말해 하나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죄의 법에 포로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절규는 우리의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인식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행하는 저 나와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저 다른 나가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같은 존재라는 인식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절규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인간, 비참한 인간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닌데서 오는 끝없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같은 율법 아래에서 갈등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내려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되시어 율법에 의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 율법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에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세대를 공감 능력의 상실 혹은 부재의 세대로 규정하셨습니다.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무감정, 무관심, 방관자는 언제나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타인이나 사회, 나라, 세계, 지구 생태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 관심을 기울이는 척하면서 입을 열대면 대개는 회개한 양비론으로 다른 사람이나 사태를 비판할 때뿐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자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께서는 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립 때는 두 주장을 시시비비 가림없이 양쪽 다 잘못되었다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양비로는 뭐 대단히 중도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기회주의적 자기 보신용 속성으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쟁점에 물타기 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악용되기도 하죠. 매사에 냉소적이거나 홀로 고고한 척하면서 양비론이 지혜로운 처세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록 그 선택과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지라도 기꺼이 선택의 고통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고 입증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 이른바 세속적 처세술이 아니죠. 서점가에 넘쳐나는 이른바 자기개발서들은 대부분 사업성공, 원만한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인성개발, 명상, 유명인들의 전기와 평전, 성공, 예화 등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지혜문학 가운데 그와 비슷한 내용들도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지혜는 무슨 성공 비법도, 모난 세상 둥글게 사는 처세술도,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길고 가늘게 사는 방법론도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한 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그것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 제자로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목 잡는 양처럼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느 시대나 또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마태가 말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그 지혜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과 책임이라는 행동에서 그 참됨과 거짓됨, 그 능력과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작 지혜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스스로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감추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수행을 감시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죠.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 율법 제정은 물론 해석권도 없고 다만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민중에게 지혜가 계시된다는 것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진짜로 그들이 그렇다고 들었다면 그들은 참으로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 아니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권리는 무시되고 오직 의무만 강요받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제정하고 해석하고 지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조차도 때로는 인간이 감내해야 할 하나님의 멍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멍에로 말한 것은 특별히 사람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혹은 이룰 수 없는 개별적인 율법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편하고 주님의 짐이 가벼운 것은 그 명예와 짐을 주시는 분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 명예 편하고 그 짐 가벼운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는 여해 강원용 목사님 태어나신 지 꼭 10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 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1년의 토크쇼를 진행했죠. 지성적 신앙과 일상의 성화를 주제로 그 첫 번째 초대 손님이셨던 분 이만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해 고난받았던 장로교 고신파 출신의 올곧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때 이만열 교수님 자신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꼭 이것 하나만은 지키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주일 성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 하나만이라도 꼭 지키겠다고 그것 주님의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억지로 마지못해 짊어진 멍에 그래서 가능한 벗어던지고 싶은 멍에가 아니라 스스로 짊어진 멍에이지요. 비록 힘들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아니 그 멍에 함께 짊어지고 계시기에 그 짐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신앙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면 어떤 멍에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짐도 다 무거운 법입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신 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코비드19로 고통받는 사람들, 땀 흘려 수고해도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과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가족 부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친 가장들을 부르셨으니 이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주시옵소서.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피곤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